자, 왔습니다. 다다마리 다마시 빠빠빠빠. 자, 음악 게임 BGM하고 제 목소리하고 밸런스 잘 맞나요? 아, 티늘프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귀배님 한 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아, 왕자라군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벌써 이 아바마마를 잊어먹은 건 아니겠죠? 그나저나 오늘 정말 덩어리 굴리기 좋은 날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바마마가 특별히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아, 굴리고 아, 또 굴려버려고요. 하지만 단순히 굴리기 하나 때문에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조금 지루하고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렇죠? 살짝 잠이 들고 말아 쉬우세요. 아유, 그랬어요. 라이안나님 고마워요. 사실은 말이죠. 아바마마는 덩어리 굴리는 게 지루해졌답니다. 기르니까 그냥 굴리는 게 지루해졌다고요. 그래서 저 대신 왕자가 덩어리를 굴려줬으면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혹시 왕자는 진동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덜덜거리는 거 말이에요. 부들부들 움칫움칫.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싫어. 변태. 평범한 게 제일 내추럴 넘버원. 그러니까 혹시 말이죠. 만약 왕자의 생각이 아바마마와 같다면, 그렇다면 쉐어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러의 진동을 온오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정했나요? 진짜요? 진짜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슬슬 덩어리를 굴려볼까요? 일단 아바마마는 위로 빠져 있을까요? 이따가 봐요. 이게 스팀 게임이거든요. 스팀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PSP로 하셨던 분들 그거랑 똑같아요. 버전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스팀 게임인데 풀스 패드를 지원을 하더라고 얘가. 아, 너무 좋아. 역시 우리 가족답군요. 그 움직임하며 덩어리하며 눈부셔야 꼴까닥하고 기절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굴리다가 퀵턴, 그리고 잘 보고 있다가 점프. 잘 보고 있다가 점프하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마 빨리 익숙해지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럼 이따가 다시 봐요. 튜토리얼 지금 튜토리얼. 어메이징 하군요. 아, 놀라워요. 그냥 뭐 그렇다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아하, 다 파괴해버려. PSP 버전이랑 차이 없을 거예요. 그대로 갔다가 그냥 이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꿈이 아니었네요. 이 아바마마가 사건을 하나 저지른 것 같아요. 코스모스 왕이 사단을 버렸다고요. 여기 밤하늘을 꽉 채우던 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바마마가 말이죠. 파괴해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알코올에 찌고 말았어요. 아, 미안해요. 아, 그런데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꽤 기분이 좋은걸요. 잘은 표현 못하겠지만 뭐랄까, 공허라는 이름의 대자연에 둘러싸인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왕자도 그때 아바마마의 표정을 보았나요? 내추럴한 미소, 퍼펙트하게 부서지던 피얼들. 진공의 우주가 소란스러울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고요함으로 가득 찼지만요. 역시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 뷰티풀 했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미라클 타임은 이제 It's over. 아바마마는 깨닫고야 말았답니다. 모두들 화가 단단히 났다는 사실이에요. 에, 인정해요. 아, 그래도 왕인데 조금 너무하긴 했죠. 아, 정말이지 다들 잔소리 대마왕들이라니까요. 에, 그러니까 왕자는 이제부터 우주의 밤하늘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자기가 자기 사고 쳐놓고. 왕자도 아시죠? 아바마마의 책임은 곧 왕자의 책임. 왕이 있어야 왕자도 있는 법이니까. 아, 맞아요. 아, 손에 손잡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부자지간의 정의라는 건가? 아, 좋아요. 왕자도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아, 그럼 시작해보죠. 이것저것 지구로 보내는 중이에요. 아, 드디어 지구에 도착했군요. 오늘도 지구는 역시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있네요. 뭐죠? 너무 스몰하잖아요. 왕자는 아직도 쥐똥만 하군요. 하늘의 별에만 신경을 쓰느라 막상 왕자는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도대체 뭐죠? 그 바디와 키는 정말 제 아들이 맞긴 한 건가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 덩어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도 잘 키워야 해요. 왕자도 이제 그만 게으름 피우고 빨리 자라세요. 아, 그럼 난 왕자니까 당연히 왕이 되겠지 같은 착각은 똥간에다 내다버리시고요. 저런, 아, 잠시 이야기가 샜군요. 어쨌든 지금은 첫 경험이니까 이번엔 시간 걱정 같은 건 하지 말아요. 그 덩어리를 10cm까지만 키워주면 아바마마가 다시 데리러 나올 거예요. 아, 맞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 그 생물체 중 하나가 왕자 뒤로 지나가면 화면 왼쪽 아래에 경보가 울릴 겁니다. 아, 살아있는 생명체는 최대한 피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시리어스 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된다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아, 그냥 릴렉스 하고 굴리세요. 아, 그러면 우리 쥐똥 왕자 행운을 빌어요. 이제 시작이다. 와, 이제 시작이다. 와, 아, 똑같아요. 왕자가 처음으로 살킨 물건이 아바마마가 처음 붙인 물건과 같다고요. 어머, 이건 조금 감동인걸요. 이건 특별히 오늘 일기에 적어놔야겠어요. 와, 똑같아요. 왕자가 처음으로 충동해서 떨군 물건이 아바마마가 처음으로 떨군 물건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오늘 얘기장에 무조건 적어놔야겠네요. 미치겠다. 이렇게 해서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굴리면서 크게 만드는 거죠, 공을. 정우진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이를 세야. 그냥 청소기지 뭐. 그냥 청소기요. 이거 엔딩 있을걸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후! 9.5, 9.6, 9.7, 10cm 됐습니다. 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은 좀 편안한가요? 어때요? 에? 어머나,
10cm짜리 덩어리를 만든 건가요? 정말 멋진걸요. 아, 깜빡 잊고 있었지 뭐요.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익숙해졌나요? 다행히 지구는 우리에게 진짜로 화답니다. 아, 그러니까 분명 두 팔 벌려 도와줄 거예요. 아, 그래 맞아요. 어, 사람은 집안에 고이 모셔놓은 집안의 카보도 굴리게 해줄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은 일단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 맞다 맞다. 말 겁나 많아. 깜빡한 게 있었군요. 아, 퍼펙트하게 잊고 있었어요. 왕자가 지구에서 덩어리 굴릴 때 말이죠. 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왕자의 덩어리보다 큰 사물은 부딪힐 수 없습니다. 큰 사물이나 벽에 세게 부딪히면 덩어리는 부서져서 도로 작아지게 됩니다. 10cm의 덩어리라. 원래 목표가 이 크기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막상 보니까 그다지 감흥은 없네요. 다음번에는 더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 왕자가 가장 많이 삼킨 것들이에요. 어, 세상에, 아, 이것저것 많이도 삼키셨네요.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주전부리를 제일 많이 삼켰네. 그럼 이제 이걸 하늘로 올려볼까요? 군것질 별 10cm. 어? 왜요? 저마 왕자가 살고 있었던 별도 제가 날려버렸나요? 아, 혼돈이? 아니면 천하 농담인가요? 시똥만한 것도 모자라서 느리기까지 하다니요. 왕자별은 제가 별을 부수고 다닐 때 안 피하고 뭐했대요? 어쨌든 모든 걸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아바마마도 부모로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아하, 그래요. 이제부터 여길 왕자별로 하죠. 왕자가 앞으로 살게 될 곳 말이에요. 여기선 밤하늘을 바라보거나 게임을 저장하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어, 심지어 L1 버튼이나 R1 버튼을 사용하면 지구랑 우즈버섯에 놀러갈 수도 있어요. 지구에서는 덩어리를 굴리고 우즈버섯에선 사촌들과 실력을 겨룰 수 있어요. 자, 그럼 대강 설명은 다 끝났어요. 우리 스몰 왕자 게으름 풀지 말고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저장. 저장하고 뭐야? 사촌이야, 사촌. 사촌도 있어. 굴리자. 굴리고 싶은데 너. 두 번째 별 만들기. 범범범범범 마감당당 할리퍼. 혹시 왕자는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바마마는 어제 하루 종일 거기 있었어요. 왕자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한번 필리핀을 방문해보길 바라요. 가능만 하다면요. 예, 이현님 들어가세요. 또 잡담이나 하다가 까먹을 뻔했어요. 아, 왕자를 위해 이 아바마마가 선물을 준비해놨답니다. 아, 어제 하루 종일 쓰리어스하게 고심한 결과예요. 아, 그러니까 덩어리를 굴리다가 선물을 발견하면 왕자는 그거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선물은 지구에 있어요. 그냥 한번 지구에 떨고 놔봤답니다. 아, 미안하지만 떨어뜨린 위치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덩어리를 굴려주세요. 이것저것 지구로 보내는 중이에요. 오늘은 집안에서 덩어리를 굴려볼 거예요. 자, 보자. 이번에는 아마 20cm 정도 크기면 적당하겠군요. 어, 지구 시간으로는 7분 정도면, 7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왕자라면 분명히 제 시간 안에 할 수 있겠죠? 이상은 안다요. 어, 천하의 아바마마라고 해도 거기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답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도 훌륭한 덩어리 기대해볼게요. 잘해보세요, 미니 왕자! 7분 안에 20cm를 만들어라. 이거 이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그냥 돌리고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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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이런 게임입니다. 아하. 아. 장기판 장기판 다 먹어.
좋아요. 오, 칠산스 됐고요. 오. 나중에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막 나중에는 지금은 막 그냥 귀엽죠. 나중에 이거 해리야 막 사람들 다 막 붙이고 막 난리 납니다. 막 사람 붙이고 집 붙이고 막 건물 붙이고 막 이게 별을 만드는 게 지구를 완전 초토화시키면서 별을 만든다니까. 아! 저는 괜찮습니다. 허프님들이 졸리시겠지. 뭐야? 어, 습선치인가요? 좋아요. 이제 더 크게 굴려보는 거요. 개구리 먹었어. 개구리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 재밌어요. 어, 늦어. 아, 늦어. 안 돼, 늦으면 안 되지. 어,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있네. 도망가 버리기 전에 다 붙여버리는 거야. 아, 여기 너무 큰데, 애들이. 15cm. 또 어디 있어? 아유,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붙이나? 붙여, 다 붙여. 털고 붙여. 다 붙여. 16cm, 17cm, 4분 남았습니다. 다음 구역이야? 넘어가고 싶지. 오, 됐어. 이제 커졌어. 20cm. 오, 세부 훌륭한 덩어리요. 아주 순탄하군요. 그리고 아주 거대해요.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더 크고 으쓱해야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아, 그럼 계속 지켜보고 있으세니 마저 굴려봐요. 아, 이거 빨리 20cm를 만들고 더 키우는 거구나. 오케이. 아아아아. 여기 사람도 있어. 방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나? 자, 이제 방에서 다 헤쳐버리겠다. 거기 뭐야, 아줌마. 아줌마 자고 있었어. 야, 30분 만들자. 30cm 할 수 있겠다. 노래 좋아요 이거. 맞아. 30 넘었습니다. 아, 비켜 산타. 안돼. 어, 참새 붙였어. 참새 어떻게 하니. 참새 붙여버렸다. 집안 물건 집안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중에는. 자, 사람까지 붙인다니까 나중에는.
더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안돼, 시간 없어. 아, 걔는 아직 못 붙이고요. 참새가 무슨 죄가 있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이 게임 못 해요. 솔직히 아무도 죄 없어. 아바마마만 죄야 지금. 아바마마가 자기가 다 어? 일 저질러 놓고 지금 지구를 초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분 남았어. 아, 또 뭐 없나? 여기 붙일 게 없냐? 어, 나중에 건물 막 날아 난리 납니다 그때 되면. 아, 40 채우자. 40 안 돼. 40 안 돼. 나 40 채우고 싶어요. 아, 40은 안 되는 것인가? 아, 안돼. 아, 35.9. 아, 시간 끝. 역시 무언가를 끝까지 보는 건 지루해요. 와, 자기가 사고 쳐놓고 지루하대. 아바마마 렘보. 35성 9살의 덩어리라니 정말 비케요. 이 아바마마는 감격해서 티어스가 지금 나왔답니다. 아바마마는 정말 해피해요. 얼른 이걸로 별을 만들고 싶은걸요. 자, 이번에 왕자가 가장 많이 삼킨 것들이에요. 장난감이 1위네요.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도 삼키셨어요. 지구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걸 하늘에 올려볼까요? 파티별 35.9. 이건 뭐야? 얘들아, 준비하렴. 갈 시간이야. 네. 속보입니다. 하늘에서 달과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국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웃겨. 저장. 재밌지 이거. 재밌다니까. 자, 또 다음 별을 만들러 갑시다. 세 번째 별 만들기. 두 번째 별 만들었고 개다리. 아, 별자리도 만들 수 있구나. 맞아, 별자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도대체 뭘까요? 마치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래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이 하늘 말이에요. 어제 맛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 맛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덕분에 모두들 배고파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눈치차라고요, 이 멍청한 왕자. 그리고 맛있는 거라고 하면 역시 개죠. 무조건 100% 개예요. 안돼, 아직이에요. 집중해요. 정신 바짝 차려요. 얼른 세상에서 가장 근심도는 개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왕자는 덩어리에 최대한 많은 개를 붙여가지고 오세요. 어디 보자. 그래요. 시간은 7분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큐티 뽕짝 왕자 아주 딜리셔스한 덩어리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배비님 들어가세요. 와, 하늘에 개자리를 만든다고 개를 붙여갖고 오랍니다. 아, 뭐야, 거미도 있는데? 거미는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미도 있어. 어떡해. 아, 큰 개도 있구나 여기에. 아, 큰 개를 붙여야 되는데. 큰 개, 큰 개. 큰 개를 붙이고 싶다. 진짜 일본스럽죠. 어, 이제 큰 게 붙인다. 녹색 개는 아직 못 붙이고요. 와, 40센치. 개들아, 이리 와. 나 개자리 만들어야 돼요. 나 개자리 만들어야 돼요. 어! 녹색 개도 붙인다 이제. 이리 와, 녹색 개도 붙일 거야 이제. 아, 못 올라가. 50cm. 이 아주머니는 계속 여기서 주무시네. 새우도 모습 괜찮아 보이는데요. 안돼, 난 개자리 만들거야. 개 또 어, 개들이 막 도망가죠. 또 어디 좋아. 아, 이것도 먹었고. 이제 올라갈 수 있나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 올라가서 여기 싹 먹고. 아이고. 먹고, 이 큰 거 먹고 싶은데 얘. 큰 거 언제 잡을 수 있을까 얘를? 금방 60, 오, 60이다, 60. 카타마리가 덩어리예요? 아, 카타마리가 덩어리구나. 몰랐네요. 오케이, 화분 61cm. 어, 큰 게 도망간다. 큰 게. 이야, 막았다 여러분. 큰 게를 막았습니다. 왕개도 막았습니다. 웬 원숭이죠? 원숭이는 필요 없는데. 거의 웬만한 건 다 먹은 것 같은데. 어, 어떡해.
웬만한 건 다 먹었는데요. 아, 여기서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나? 이거 얘네 이거 타고. 아, 눈 따가. 오케이. 우후. 그다음에 1분 남았어요. 어떻게 이제 어디가? 이제 갈 데가 없어. 얘네 왜 여기 숨어 있냐? 얘네는 또 어디 가야 돼? 또잉 또잉 또잉. 아,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나? 넘어갈 수가 없네요. 나 갇혔어. 못 나가. 안 돼. 내 안 돼. 100마리 넘었었는데. 100마리 넘었었는데. 조금 산만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맛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냠냠 램보우. 아구악. 개 비린내 때문에 그런가 속에서 메슥거리는데요. 그나저나 개를 95마리 굴려가지고 온 건가요? 기가 막히는구만요. Very wonderful해요. 딱 아바마마가 원했던 사이즈예요. 꽃게, 털게, 대게, 개맛살 프레이드. 그래요. 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맛있게. 좋아요. 환상적인 별들로 빛나는 하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군요. 스릅. 아이고 설레요. 그럼 빨리 덩어리를 하늘로 올릴게요. 아, 웃겨. 지금 몇 시야? 2시 반? 아, 느껴져. 코스모가 느껴져. 개자리가 뒤뚱뒤뚱 걸어오고 있네. 맛있겠다. 뭐야 이게?